이틀 전 폭우로 광주 지역 곳곳에 물바다로 변했는데요. 알고 보니 하수관의 배수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. 전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시간당 65mm, 광주 남구에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. 폭우에 젖은 물건들을 꺼내고 흙에 덮인 가재 도구들을 닦아내는 일이 끝이 없습니다. 한차 저쪽에서 저 아까 쓰레기를 한 대 들어갔어요.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나온 뒤 앞으로도 한 두 배나 나올 거예요.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작동이 멈춰 있습니다. 냉장고와 미용 장비들을 다시 쓸 수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. 수족관이고 뭐고 퉁 떠가지고 수족관에 지금 새우가 뭐 싹 다 퍼져버리고 이쪽에 여기 문어 하나 놓은 놈이 싹 퍼져서 어디 가본지도 모르게 다 가버리고. 순식간에 곳곳이 물바다로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? 하수관의 배수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한 개 배수 용량이 시간당 최대 50mm이다 보니 시간당 65mm의 폭우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. 시우량 50mm가 넘어가게 되면 우수 처리를 전부 다 하지 못하게 돼서 도로가 이제 침수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. 지난해까지는 한 번도 시간당 5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없지만 올 들어만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. 이상 기온으로 집중호우의 강도가 세지고 있지만 배수 용량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. 시간당 50mm 이상 비가 오면 이 지역은 또다시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아무런 대책 없는 구청 행정에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